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달러화 강세,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원가 부담에 힘든 상황인데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계약의 대부분이 달러화 기준이라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오히려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의 계약 90% 이상이 미달러 기준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환산 매출액은 자동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 생산시설이 국내에 있어서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원가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부자재 비용도 환율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즉, 발주처가 지정한 원자재를 일단 수입해서 쓴 뒤에 나중에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라는 건데요. 따라서 환율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환율 상승으로 기업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시장에서 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현대자동차가 이탈리아 상용차 전문기업 이베코 그룹과 함께 이 수소전기 밴을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독일에서 열린 하노버 상용차 박람회에서 이데일리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게 된 건데요. 이데일리 수소전기차는 이베코 그룹의 대표 차량인 이 데일리를 기반으로 한 7톤급 밴에 이베코 그룹의 전기 모터 그리고 현대차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차량은 1회 충전 시에 최대 350km를 주행할 수가 있고요. 또 충전 시간은 15분 내외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탑재된 이 시스템은 앞서 스위스에서 450만 km 이상의 누적 거리를 달성한 바 있었는데요. 이 현대차는 이런 선행 결과에 기반해서 이데일리 수소 전기차가 장거리 부문에 더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 탄소 중립에 더 속도를 낼 거라고 밝힌 현대차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기업 평가는 카카오뱅크의 기업 신용 등급을 기존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적 개선세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이 사업 안정성도 강화됐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지난 상반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여신 성장률은 3.7%로 일반 은행을 웃돌았습니다. 이 상위권 지방은행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평가인데요. 또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2.2%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본 여력도 국내 은행 중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3사의 경쟁 체제가 과열되는 상황 속에서 카카오뱅크의 시장 지위 재고 추세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브랜드 인지도와 모바일 앱의 편의성 덕분에 차별화된 플랫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관련한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넨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정처에 돼지의 췌도를 당뇨병 환자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의 임상 1상 시험을 재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주에 회사가 같은 임상에 대해서 신청을 자진 취하한 지 이제 사흘 만인데요. 당시에 회사는 식약처가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받아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취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 요청된 자료는 사람에게 이식할 돼지 췌도의 잠재 바이러스 추가 확인 자료 그리고 이식 후에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임상은 형질 전환한 무균 돼지의 췌도를 당뇨병 환자에게 이식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이 제넨바이오는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임상시험을 재신청한 만큼 앞으로 이 임상시험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